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브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협업 컨텐츠인데요. 정말로 옷이 괜찮아가지고 협업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무리 협업이어도 패션 컨텐츠인 만큼 정확히 제 소신 있는 제품들만 가져와서 사야 될 이유와 개인적으로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쇼핑하셨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아도 입을 수 있는 기장의 맥코트입니다. 기존에 다른 브랜드 나오는 코트 맥코트는 뭐 좋은 제품도 많지만 검정이랑 베이지만 나오거나 네이비랑 베이지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 제품은 패턴 자체나 원단 자체를 많은 걸 써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고 스타일링 했을 때도 좀 더 유니크한 코디가 가능하고 되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군더더기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협업 들어왔을 때 또 딜 쳤죠. 할인 쿠폰 주셔야 된다. 근데 기존에 있는 뭐 만원 쿠폰 주신다고 해서 에이 안됩니다. 저희 구독자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걸로는 맛있게 먹길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먹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3만원 쿠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격보다 마이너스 3만원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컨텐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스 게릿! 커스텀 멜로 같은 경우는 실제 매장에 가면은 이런 맥코트 하나에 뭐 30만원, 40만원도 해요. 근데 요게 또 온라인 샵에서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는 라인이어서 제가 이제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맥코트는 컬러는 뭐 글렌체크, 딥 오렌지, 그 다음에 시어서커 재질의 블랙, 솔리드 베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걸 보시면 21만 9천원이죠. 그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기존에 맥코트를 사시려던 분들이 좋은 컬러고요. 요게 다 마이너스 3만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단독 제품입니다. 매장 가시면 없어요. 보게 되면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요거랑 요 제품인데요. 일단 시어서커 블랙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원단값이 좀 나가기 때문에 25만 9천원에서 여기 3만원 세일한 22만 9천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어서커 재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오돌도돌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시어서커 재질 자체가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일본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제 중에 하나인데 원단 자체 가격대도 높은 편에 형성되어 있는 원단이고 특징을 얘기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막 해도 굉장히 그에 대한 맛이 나는 형태입니다. 시어서커 원단을 구겨서 이렇게 해서 탁 펼쳐도 구김도 별로 안 가고 그것도 하나의 맛으로 느껴지는 원단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원단의 소재예요. 요 제품인데 그냥 기본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네, 기본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안에 어떤 티셔츠를 입냐, 어떤 라운드넥에 포인트를 주냐, 목 15일 어떤 거 하나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안에 셔츠나 목폴라 같은 거 하나 해서 깔끔하게 입어도 되지만 이 시어서커 재질 같은 경우는 아메카지용으로 레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 아니어도 무지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원성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끼시고 뭐 이렇게 하나 하시고 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이 레이어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코디가 가능합니다.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목을 올려서 이렇게 버튼을 잠가도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스타일링 나옵니다. 첫 번째, 목을 올려가지고 잠그는 형태. 두 번째, 카라를 내려서 끝까지 잠그는 형태. 세 번째, 완전 푼 형태. 이 제품이 총기장이 길지가 않습니다. 총 길이가 지금 100 사이즈 기준으로 1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 사이즈는 여기 38, 100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다만 팔 쪽이 조금 짧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팔이 길거나 신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안에 슬리브를 대서 하나를 보완해 줄 형태를 하나 생각을 하시고 스타일링을 하셔야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만 9천원에서 제가 3만원 쿠폰 가져와서 22만 9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글렌체크인데 이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또 글렌체크가 많이 뜨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전부터 뜨고 있긴 한데 이런 형태의 코트 중에서 롱코트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좀 신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입으시면은 절대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퀄리티 같은 거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바텍 같은 걸 했어요. 요런 거는 또 주머니가 찢어지지 말라고 심플하지만 그래도 신경 쓴 디자인 중에 하나고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원단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원단이고 같은 원단인데 이걸 붙여야 되는 원단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체크가 한쪽은 위에 올라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체크 부분을 신경 쓰면서 붙이면 남는 원단이 많아서 버려지는 원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 이어지게끔 신경을 쓴 부분도 인상적이고 디테일이 막 강하게 들어간 건 아닌데 안감도 그렇고 겉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때 부족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두께는 두껍지 않고 얇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런 간절기 있잖아요. 낮에는 뭐 긴팔 반팔만 입어도 되고 이제 출근하실 때나 퇴근할 때 추울 때는 또 이제 이런 원단이 또 개꿀딱입니다. 다음 컬러는 뭐 딥 오렌지인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 진짜 완전 깔끔하게 입는 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코디는 버튼이 이렇게 블랙 형태이기 때문에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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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다음에 그냥 여기 아우터로 포인트 주고 가방으로 하나 포인트 주는 스타일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렌지 컬러를 이제 스타일링하게 되면 조금 붕 뜨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스타일 가이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코트를 원하시면 요 베이지 컬러. 요거는 살짝 내가 원단의 시어서커가 마음에 들고 좀 일본틱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어서커.
제가 원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픽은 요 글렌체크. 굉장히 잘 빠졌기 때문에 패턴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라는 생각하는 심플한 맥코트입니다. 네 번째는 요거. 요거는 그냥 딱 올블랙에다가 오렌지로 포인트 주면 딱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단점 말씀드리자면은 어깨가 보완이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안에 후드티를 꼭 입고 좀 도톰한 걸 입고 오버사이징을 한다던가. 왜냐면 소매도 길게 나오지 않았고 총기장도 길게 나온 편이 아니어서 오버사이징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구매를 하셔야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나머지 단점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개개인의 취향일 뿐이죠. 스타일 가이드. 자, 이렇게 구매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259,000원이면 이렇게 적혀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할인 내역 적용하기, 이제 회원가입 하시고 할인 내역 적용하기 누르시면은 여기에다가 쿠폰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더보기란에다가 작성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필요하신 분들 쿠폰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기 누르시고 여기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결제 버튼 네 누르시면은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맥코트 많이 고민하고 있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 제가 퀄리티가 되고 사야 될 이유가 있는 맥코트를 추천하는 거예요. 요 맥코트는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입을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이 쇼핑하실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가 요즘 잘 안 눌려요. 그 다음에 구독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뭐 세일이나 신상 이런 거 뭐 또 이제 쿠폰 같은 거 드릴 때 할인 정보 이제 사이즈 있을 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고 알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유바.